일요일마다 술 마시러 다니더만 이라고 하신 분이네요. 아니요, 술은 일요일엔 안 마신다. 아니 어제 대동강 맥주를 처음 먹어봤는데 또 술 얘기. 아니 진짜 맛있어서 추천해주고 싶어서. 한 잔 먹고 안 먹었죠? 에일 느낌 아닐까요? 아 진짜요? 뭔지? 아 우리 저기 닭갈비집에서 파는데 맛있지 않았어? 대동강 에일 맥주 말하는 거지. 나는 그냥 그렇더라고. 그냥 그거보단 그냥 카스나 클라우드 같지 않나? 하이네켄 클라우드 라거 스타일. 클라우드 맛있지. 고향의 맛을 느낀 라미춘. 술상무님 미모 뽀송한 거 보소. 술상무. 아니 그 맥주 막 네 캔에 만 원 막 이렇게 팔잖아. 그지? 응. 또 뭐다 긴 맥주. 긴 맥주. 긴 캔. 워낙 맥주 퀸이라. 보통 이제 하나만 하려고 중계 끝나고 하나 딱 뽑아서 오면 그거 네 개 만 원인데요. 그러면 흔들. 아씨. 사야지. 일단 쟁여놓자. 그리고 그날 보통 두 캔을 먹게 됩니다. 블루문이 맛있어요. 블루문. 비어 퀸. 인스타에 그 이렇게 맥주 500짜리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안정적이어 보이더라. 나? 어. 나 뭐?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는 느낌이 딱 느껴졌어. 언제? 뭐지? 그립감이? 어. 뭐 얼굴이 평온해. 노래방 온 그런 느낌처럼. 싸가지 집에.